검수 완박을 넘어 검수 완살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사실상 총괄했던 오인석 전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말이 좋아 사의 표명이지 망신 주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라는 전형적인 인사학살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고도 불안해서 권력 눈치 보지 않고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 법대로 하겠다는 눈에 가시 같은 고검장들을 몰아내겠다고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기억 속에 각인시켜준 것은 습관성 내로남불, 오만, 독선, 선대 같은 모습입니다. 검수 완박을 넘어 검수 완살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수 완박을 넘어서 이제는 검찰 수사 완전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사실상 총괄했던 오인서 수원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고검장 물갈이를 예고한 후 조상철 서울 고검장이 이은 두 번째 퇴진입니다. 말이 좋아 사의 표명이지 망신 주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라는 전형적인 인사학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오 고검장은 대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승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야당 패싱 강행 임명을 보고 문 정권의 문지기를 자처하는 김오수 총장이 취임하면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장담할 수 없다며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뜩이나 6대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인 검찰 개편안으로 검찰 내부의 반대와 법조계 전체의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고도 불안해서 권력 눈치 보지 않고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 법대로 하겠다는 눈에 가시 같은 고검장들을 다 몰아내겠다고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검찰총장마저도 시키는 대로 할 사람,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권력자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강행 임명했습니다. 현 권력자들이 저지른 놓은 것이 너무 많아 덮고 무대할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기억 속에 각인시켜준 것은 습관성 내로남불, 오만, 독선, 꼰대 같은 모습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는 절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또 끝까지 검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지키며 깨어있는 일부 검사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